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뭐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 FOMC 미팅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수목이죠. 아마 목요일 날쯤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물가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에서 테이퍼링이 얼마나 될지 또 금리 인상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경계감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FOMC에서 테이퍼링이 공식화됐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미 사실 테이퍼링 할 거라는 사실을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더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테이퍼링 이전 이제 매달 이제 국채 8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이제 MBS 400억 달러 규모로 매달 시장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월부터 테이퍼링 공식화된 이후로는 이제 국채 1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MBS 50억 달러에서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그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 공급된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대로라면 내년 6월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진단에 좀 기반한 것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좀 바꿨어요.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좀 올릴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이제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 이 밖에도 뭐 FOMC 구성원들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따라서 12월 FOMC, 그러니까 이번 주 FOMC에서는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길 것이다. 좀 이게 좀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그 테이퍼링 하는 규모를 더 늘려서 네. 빨리 양적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테이퍼링이 원래 한 6월 정도 끝나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네. 테이퍼링이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고 그런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이제 이런 것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각자 금리 인상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점도표상에 찍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점도표가 사실 핵심이라고 또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점도표가 이제 석 달 만에 한 번씩, 3개월 만에 한 번씩 공개가 되는데 이게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으로 찍어서 이제 전망을 보여주는데 그 6월에 한번 공개가 됐고 9월에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18명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6월 FOMC 때는 7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은 9월에는 한 명의 이사만인 금리가 현재 제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 과반인 9명이 금리가 1%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6월과 비교해 보면 6월에는 1% 이상 금리를 전망한 이사들이 5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보다 이제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18명 위원 대부분이 이제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좀 이게 이제 당연히 시장의 전망이고요. 핵심은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사실 자산 매입이 끝나면 곧바로 금리 인상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그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진단한 만큼 또 곧바로 금리 인상 나설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50억 달러 규모씩 지금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이를 300억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면은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이 6월이 아니라 3월이 되는데 이 3월 이후에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 맞추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6일 날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규모를 늘리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올릴 거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시장에서는 정말 두 가지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안전자산 움직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을 해야 돼서 먼저 움직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측하지 말자. 예측할 수 없다. 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도표로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끝나고 준비 질문을 할 텐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꼭 지금까지 봤을 때 점도표대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경제 지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또 일각의 약간 희망론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얘기가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내년에 이제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더 축소를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진다고 해도 이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데 또 안 좋은 또 오히려 부정적인 좀 이런 전망은 자산 매입 축소가 지금 300억 달러 정도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450억 달러로 늘은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그러면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유보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인데 만약에 또 매파적인 이런 전망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또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미국에서 그 CPI 발표했을 때 네네. 그러다 보면 숫자가 뭐 거의 7% 가깝게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의외로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네. 또 달러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뭐 이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고 네네. 저희가 목요일날 일어나면 미국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거니까 네네. 그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 네.